봄이라서 그런지 진짜 너무 예쁜 그봄 컬러들이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지금 맨날 데일리 쿠션으로 쓰고 있어요. 쿨톤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쿨한 그런 색감의 메이크업을 즐겨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새로 나왔는데 이거 너무너무 유물템이라서 이 탕후루 광이 좀 미쳤어요.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이제 봄이 되기 시작하니까 신상품들이 와르르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몽독자들이 또 제가 신상품들, 신상 뷰티템들 리뷰하고 추천드린 영상을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빠르게 따끈따끈한 애들로 싹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진짜 신상 중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신상품들은 제가 첫인상 리뷰 메이크업이나 다른 뷰티 영상으로 가지고 올 테니까 앞으로 봄 동안 제가 올릴 영상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제품은요. 바로 스킨케어입니다. 짠! 요거는 구달의 피오니 펩타이드 주름 흔적 앰플, 요거는 구달의 피오니 펩타이드 주름 흔적 크림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요즘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에 넣어서 해주고 있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괜찮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요렇게 하면 이제 어떤 몽독자분들은 새로 나왔는데 어떻게 효과를 벌써 보고 추천을 한담?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거 절대 추천드리지 않죠.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한 달 반 전에 미리 제품들을 받아봐서 요거를 테스트하고 아, 요거는 정말 찐으로 추천드려도 되겠다 해서 가지고 온 제품이에요. 요즘에 뭔가 얼리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관련된 키워드들이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구달 말고도 정말 많은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이렇게 안티에이징에 관련된 성분들을 넣은 그런 라인들을 많이 많이 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조금이라도 이제 주름 고민이 시작됐다 혹은 나는 건성 김미연이라 남들보다 빨리 주름 관리를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앰플과 크림 모두 펩타이드랑 작약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둘 다 안티에이징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이 제형이었어요. 이게 스킨 스트레칭 이펙트 앰플이라고 해서 얼굴에 딱 발랐을 때 뭔가 착 밀착이 되면서 좀 핏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앰플인데 진짜 뭔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오른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제형감이 아주아주 아주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앰플은 조금 많이 바르는 타입이라서 진짜 약간 절여질 정도로 피부에 확 흡수를 시킨 다음에 이 크림으로 마무리하는데 이거 두 개 쓰고 난 다음에 여기 눈가에 주름이 확실하게 줄어들었다. 이게 제 눈으로 확연히 보여서 이거는 정말 추천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민감성 하잖아요. 근데 이 두 제품 다 저자극 제품들이라서 민감성 문독자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주름 고민 그리고 약간 뭔가 모공 주변이 늘어져서 결이 약간 안 예뻐진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희마리가 없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안티에이징 입문용부터 아니면 안티에이징 좋아하시는 분들 이 제품들로 관리해보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다음 제품은 짠! 요거는 투쿨포스쿨의 신상 쿠션인 픽싱듀 쿠션. 저는 1호 포슬린도 잘 쓰고요. 요 2호 웜 아이보리도 잘 씁니다. 제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쿠션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거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맨날 데일리 쿠션으로 쓰고 있어요. 이 제품이 너무 만족스러운 점이 많아서 데일리 쿠션으로 잘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면요. 적당한 커버력이 있는데 광채가 진짜 윤광이 뿜뿜하는 그런 쿠션입니다. 근데 커버력이 있다고 해서 두껍다? 뭔가 텁텁하다라는 느낌 하나도 없고요. 전반적으로 얇게 올라가는데 또 엄청 초크초크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막 별다른 스킬이 엄청 필요하다거나 모공 사이에 낀다거나 하는 게 없어서 진짜 그냥 막 쓰기 너무 편한 쿠션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저처럼 좀 대놓고 너무 매트하다, 너무 물광 뿜뿜 촉촉 쿠션보다는 약간의 윤광, 그 자연스러운 광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만한 쿠션이고요. 내 본연의 피부결, 내 본연의 그 은은한 광을 예쁘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호불호 없이 누구나 사용하기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색조 제품들인데요. 봄이라서 그런지 진짜 너무 예쁜 그 봄 컬러들이 가득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비디비치의 밀레니얼 글로우 크림 블러쉬 3호 펜지 라벤더. 이게 기존에 다른 컬러는 있었고 이 컬러만 새로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스펀지나 손으로 이렇게 바르는 크림 타입의 제형인데요. 이름이 펜지 라벤더라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그 흔히 생각하는 흰기 많이 돌 것 같고
뭔가 좀 차가운 그런 쿨쿨한 라벤더 컬러보다는 딱 봄이 연상되는 꽃분홍색, 좀 진달래색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서 광고가 딱 떴는데 너무너무 컬러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모델 컷 보자마자 바로 냅다 깔아 그냥 구매를 했는데 얼굴에 올렸을 때 훨씬 더 사랑스럽고 뭔가 진짜 꽃같이 연출되는 컬러와 텍스처예요. 텍스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제가 궁금해서 이제 매드피치 블러셔랑 비교를 해봤는데 매드피치는 확실히 좀 덜 촉촉하고 덜 물렀던 느낌이 있다면 이 제품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있어서 올라가는 그 순간에는 밀착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데 아무래도 촉촉한 텍스처다 보니까 손으로 펴발랐을 때 그 베이스가 약간 벗겨짐이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크림 텍스처 조금 구현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손보다는 스펀지를 사용해서 바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대신 텍스처 자체가 굉장히 맑고 얇게 올라가기 때문에 수채화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좋아하실 만한 그런 컬러와 텍스처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에 엄청 자주 쓰고 있어요. 다음은 또 품절 대란이 일었던 이거 데이지크의 럭스 글로우 하이라이터인데요. 저는 그 공홈에서 딱 이게 올라오자마자 바로 가서 클릭질하면서 구매를 세 상품 모두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추천 대상과 비추천 대상이 확실한 제품이다 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요 1호 샤인 베이지 이거는 사실 겉으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웜하기가 도는데 웜이라는 단어조차도 쓰기 무색할 정도로 정말 우리 피부에 한국인 피부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어떤 메이크업을 올려도 잘 어울릴 만한 그런 가장 베이직한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2호 핑크라이트가 확실히 조금 더 핑크 색감? 좀 더 쿨한 느낌의 하이라이터인데 이거는 저처럼 좀 쿨톤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쿨한 그런 색감의 메이크업을 즐겨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정말 추천하는 컬러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3호 아이스 라벤더 이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많이 없는 하이라이터 컬러기도 하고 실제로 좀 발색했을 때 이 색감이 확 보이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터의 질감 자체가 입자도 굉장히 고우면서 되게 얇게 올린 듯 안 올린 듯 은은하게 올라가는 텍스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호불호가 살짝 갈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저는 그냥 일반 브러쉬로 눈 밑 애교살이나 눈 앞꼬리 쪽에 올릴 때는 티가 확 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대신 손가락 끝으로 제형을 잡아 올려서 코끝이나 콧대 올렸을 때는 확실하게 티가 조금 더 났는데 이 제품은 아무래도 은은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한 제품이다 보니까 하이라이터 입문자나 나는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 정말 은은하게 발색되는 하이라이터 정도만 원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정말 쉽게 잘 올라갈 만한 제형인데 근데 반대로 나는 이제 화장 빡! 아이돌 화장! 막 콧대 빡! 이런 느낌을 선호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하이라이터가 약간 약할 수도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브러쉬보다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발라주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제품이 전체적으로 텁텁하게 올라가지 않고 좀 맑고 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사용하셔도 크게 연출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은 제품이에요. 네, 다음 제품은 짠! 요거는 페리페라의 신상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 쿨 블러쉬예요. 제가 요거는 깔별로 다 쟁이고 있는데 우선 요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사용도가 정말 정말 높기 때문인데요. 이건 누가 봐도 쿨한 그런 팔레트인데 아이섀도우 팔레트라서 당연히 아이섀도우로 쓸 수 있고 여기 양쪽 끝과 요 가운데는 블러셔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 하트 외곽에 있는 이 흰색 띠 있죠? 요거는 또 하이라이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여행 갈 때 딱 한 개만 챙겨가고 싶다 혹은 난 그냥 팔레트 하나로 원샷 원킬 해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만한 제품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그 퍼스널 컬러를 다시 진단받고 새로운 제품 싹 뿌려가지고 메이크업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이후에도 요 웨이크메이크의 라벤더 블러링 쿨톤 정석 팔레트라고 제가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으로 아이 메이크업 했는데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예쁜데 좀 아쉽다. 좀 떠보이고 부해 보인다. 근데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나 여쿨이라가지고 이 메이크업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눈에 안 익고 약간 뭔가 아쉽지? 싶었는데 이게 흰기가 너무너무 많기도 했고 제 눈을 보면요. 위에 쌍꺼풀 라인을 윗 눈두덩이가 아주 약 약간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을 흰기가 많이 도는 섀도우를 올려버려 확 뭔가 부해 보이고 뭔가 눈이 이렇게 텁텁
섭섭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팔레트 구성이 좀 진한 색은 거의 없고 다 흰기가 많이 도는 분홍 컬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메이크업 할 때도 아, 이 제품 어두운 컬러가 없어서 메이크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페리페라 제품은 딱 봐도 이쪽 사이드에 약간의 말린 장미 컬러, 브라운 컬러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음영 넣기에도 참 좋고요. 삼각존 메워주기에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외곽에 있는 이 하이라이터도 너무너무 입자가 곱고 좋아서 이 시리즈는 제가 하이라이터를 할 때 일부러 이 팔레트를 꺼내서 이 하이라이터만 쓸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편입니다. 색감의 구성도 흰기가 너무 많이 도는 쿨한 컬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흰기 많은 섀도우만 바르면 좀 부해져요 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음영감을 약간 넣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도가 아주아주 아주 높으실 겁니다. 다음은 짠! 요거는 이큰의 플러피 립 펜슬인데요. 새로 나왔는데 이거 너무너무 요물템이라서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제품을 받았는데 일주일 내내 사용 중이에요. 그만큼 정말 약간 신박하면서 제품력 너무 좋고 아무튼 칭찬할 거리가 참 많은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 2호 플레르 베리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게 한쪽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립 라이너가 있고요. 요거까지는 그냥 무난하네 립 라이너네 싶다가 여기 뒤편에 여기가 이렇게 섀도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저는 입술산이 빡빡 젖어 있어서 립 라이너로 해도 약간 그 윗입술이 뭉개지는 오버립 연출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이거는 섀도우가 있으니까 완전 포슬포슬하게 이 오버립 연출을 하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립 라이너에 이런 섀도우 느낌을 넣을 생각을 했지 하면서 또 혼자 감동을 했다는. 그리고 여기 반대쪽은 컬러가 거의 비슷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이 섀도우 타입이 조금 더 뮤트한 컬러감이고 이 립 라이너 부분이 조금 더 쨍한 발색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입술색이 살짝 푸른기가 많이 돌고 특히 가장자리에 푸른기가 많이 돌아서 이렇게 조금은 웜한 컬러로 덮어주는 거를 꼭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 플레르 베리가 웜한데 또 뮤트해요. 그래서 입술에 올렸을 때 그 입술의 푸른기를 너무나 잘 중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 포슬포슬한 제형까지 더해지면서 아주 완벽한 뭔가 뽀용한 오버립을 딱 만들어주더라고요. 이 립 라이너 부분은 사실 엄청 좋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딱 무난한 그냥 일반 립 라이너 같은 느낌이 들고요. 대신 이 섀도우 부분이 입문자분들도 쉽게 오버립 연출하기 너무 좋고 특히나 저처럼 입술 라인이 딱딱 젖어있고 입술 산도 톡 튀어나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제형감으로 오버립하면 진짜 자연스럽고 아주 예쁘게 블러리하게 표현이 될 거예요. 또 이 제품 당분간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너무너무 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제 립 제품 딱 두 개 남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요거 시코르의 글레이즈 립 볼륨아이저입니다. 요거는 기존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던 제품인데 이번에 터리 오빠가 시코르랑 함께 컬러 개발을 해서 색을 아주 더욱더 예쁘고 아주 감성지게 뽑았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모브유 그리고 베이지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요게 이제 모브유 모브빛인데 전체적으로 본격적인 모브 너무 딥하거나 텁하지 않고 굉장히 은은해서 누구나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모브 컬러인데 진짜 너무 분위기 있고 약간 매혹적인 느낌이 드는 컬러입니다. 다음이 요 베이지지. 아 이거 아주 미쳐버리는 컬러예요. 저는 베이스로 썼을 때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했던 컬러인데 요거는 웜톤들이 썼을 때 아주 기가 막힐 만한 그런 예쁜 컬러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형감 자체가 굉장히 물막한 게 딱 씌운 듯한 탱글한 텍스처고요. 컬러감 자체도 너무 이렇게 팝팝하다거나 뭔가 본격적인 컬러가 아니고 필터 한 겹 씌운 듯한 느낌의 좀 감성적인 컬러들이 주를 이뤄요. 이렇게 컬러감만 봐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감성적이고 뭔가 컬러들이 아주 자기주장 강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요즘 느낌 메이크업에 딱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들이에요. 게다가 그 탱글하고 좀 물먹물먹한 그런 텍스처에 너무 컬러가 강해버리거나 채도가 높으면 입술 전체에 올리기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얘는 그런 느낌 1도 없이 아주 은은하게 발색되기 때문에 난 조금 감성적인 물먹립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아주 좋아하실 만한 제품입니다. 이거 진짜 컬러가 기가 막혀요. 마지막은 짠! 뭔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요즘 가장 핫한 브랜드, 가장 열일하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인 바로 삐의 3D 볼륨인
글로스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바른 립이 바로 이 제품인데요. 바닐라 30% 요거에다가 캔디 30%를 섞어준 상태예요. 지금 입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택감이 방금 시코르는 그냥 물먹 립, 뭔가 좀 광나는 촉촉광 이랬다면 얘는 진짜 글로시한 텍스처라서 완전 탕후루 재질이거든요. 두 가지 텍스처가 완전 다른데 개인적으로 이 피가 처음에 올릴 때는 이 끈적한 글로스 느낌 때문에 뭔가 약간 아쉽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막상 올리고 나니까 이 탕후루 광이 좀 미쳤어요. 이 광택감이 진짜 존재감이 장난 아니라서 저기 멀리 한 10m 뒤에서도 이 입술만 반짝거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탕후루 광이 아주아주 미쳐버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저는 피가 너무나 똑똑한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직원분들이 일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센세이셔널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같은 컬러에 채도만 다르게 30% 70% 나눠서 출시를 하실 생각을 했을까? 진짜 너무 똑똑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 30%짜리로 베이스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70% 조금 더 채도가 높은 컬러들을 이 입술 안쪽에 바르는데 그 두 가지의 조합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 중에서도 제 픽을 꼽자면 저는 이 바닐라 30% 이것도 방금 시코르 베이지즈 같이 어디에 올려도 베이스로 아주아주 기특하게 한몫하는 그런 컬러거든요. 저는 입술 전체에 컬러 그냥 하나로 끝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30%보다는 컬러감이 딱 돋보이는 70%짜리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감성적이고 두 개 정도 레이어해서 은은하게 물든 느낌을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 30에 70을 더해서 저처럼 연출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바닐라 30에 캔디 70 조합은 진짜 너무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오늘도 요거 바르다가 진짜 이거 완전 개꿀 조합인데? 하고 응독수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글로시한 타입이기 때문에 광택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줄어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끈덕한 제형이기 때문에 막상 바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취향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뭐다? 결과물이 컬러랑 제형이 너무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뭉독자들은 아마 피 너무너무 만족하실 것 같고요. 이번에 너무 똑똑하게 나온 제품이라서 그냥 일반적인 글로스 타입이랑은 약간은 좀 차별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쯤은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아무래도 신상템이 가득했던 영상이라 그런지 저도 찍는 내내 좀 텐션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몽독자들이 궁금했던 신상템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